20대 중반에 개인 카페를 오픈했어요. 오피스 상권이었고, 유동 인구도 매일 많은 곳이라 개인 시간을 뺄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 중에 사이비 종교나 무속인 분들과의 일화가 기억에 남아요. 한 번은 제가 마감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오른쪽 허리 안 아프냐고, 장난기 많은 꼬마가 허리에 매달려 있네? 하시더니 그냥 나가셨어요. 그때는 무섭다기보다 뭐야, 밖에 비 오나?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음날, 거의 일주일 동안 와서 하는 말이 저런 거죠. 허리, 어깨, 머리, 다리 등한 번씩 다 짚어줬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몸이 아플 때는 오늘 치열하게 잘 살았구나 하며 토닥이던 제가 어느새 혹시 진짠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문이 열리면 딸랑딸랑하는 종소리 있죠. 그 소리가 반복적으로 세번 정도 들렸어요. 손님이 왔나 싶어 뒤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구나 하고 다시 하던 일을 하려는데 문득 우리 매장은 자동문이고 종이 달려있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바쁘게 점심 러쉬를 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네! 하고 돌아보니 또 아무도 없었어요. 같이 일하던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되려 제가 대답하고 뒤돌아봐서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다 보니 진짜 정신을 놨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려고 매장에 불을 하나씩 끄고 있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느껴진 듯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전에 꼬마가 붙어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창문에 서서 불 꺼진 어두운 곳을 바라볼 때잘 보려고 양손으로 옆 시야를 차단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매장 안을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이러면 안될것 같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뭐 하시냐고 했더니 아직 괜찮은가 봐?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되물었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말만 하고 갔어요. 찝찝하지만 계속 보면 정들어서 커피 한 잔은 사먹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또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몸이 하나씩 망가지거나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무거운 걸든 것도 아니었는데 디스크가 터졌고 갑자기 귀가 멍해지더니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고 매장 바닥이 매끄러운데도 어디에 걸린 것처럼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지고 책칼에 보조개가 달려있는데도 엄지손가락이 깊게 베이는 사고도 있었고 대낮에 음주 차량이 매장 벽을 부딪혀서 두꺼운 유리창이 와장창 깨진 일도 있었어요. 저 많은 일들이 1, 2년 사이에 모두 일어났고요. 병원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매번 통원 치료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며 버텼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치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혹시 전에 무속인이 한말 때문인가? 옆 가게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나 듣게 돼요. 제가 카페 오픈할 때전 주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전 주인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해서 나가는 거니까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연결해주고 알려줄 테니 편하게 물어보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아낌없이 주길래 경계심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카페가 새로 생기면 오픈 기념 할인 행사를 하니까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주문을 받다가 손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많은 사람이 뚝 끊겨요. 이유를 찾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전 주인이 다른 곳으로 간다더니 저희 매장과 엄청 가까운 거리에 오픈을 한 거예요. 배신감은 들었지만 내가 더잘 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신경 안 쓰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자꾸 손님들이 그쪽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희한테 와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제가 꼭전 주인한테 사기를 친것 마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찾아가서 따지고 언성을 높이진 않았어요. 그냥 상처 준 만큼 돌아가겠지. 그래, 욕해라. 난내 방식대로 성공할게 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메뉴 개발도 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바쁜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전 주인이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간질하고 괴롭히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퇴근하고 없는 날이면 전 주인과 무속인과 같은 사람이 와서 문 앞에서 종을 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서 확인해 보라고 옆 가게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전 주인이 저주한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냐고 알아봐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문 앞에 있는 CCTV를 확인을 잘안 했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불 꺼진 매장을 쳐다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계속 매장 앞을 서성거리다 돌아가기를 반복했고 연기 나는 무언가를 들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한동안 뜸하더니 이번에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찾아와요. 처음엔 손님으로, 그 다음엔 단골로. 저랑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종교 이야기를 꺼내길래 아차 싶었어요. 전 기독교였지만 말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을 알기에 종교에 관심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하며 거절했죠. 몇 번이고 거절하니까 선하고 웃음 짓던 눈빛이 사납게 변하더라고요. 단골된 이유도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던 거였죠.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이 크게 말을 했어요. 저만 알고 있던 매장에서 일어난 일, 제가 다치고 아팠던 일, 무속인이 저에게 했던 말, 그 모든 걸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통속이었어요. 그 무속인도 귀신의 위치를 알려주면 겁내고 불안해하고 몸을 다치게 하면 제가 본인한테 찾아가거나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친해져서 데려와야겠다로 계획을 변경한 거죠. 근데 저는 계속 무시를 하고 거절을 했으니 사장님도 곧 망하겠네 하면서 본인들이 말하면 다 그렇게 된다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전 1년 반쯤 지나서 폐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자꾸 신경이 쓰였고 제 계획대로 안 되면 그쪽으로 끼워 맞추고 변명을 한가득 만들고 있더라고요. 6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 빠르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너지니 일어날 힘도 없고 매일 울면서 버티기 시작하니까 공황장애가 생겨서 더 힘든 날을 보내기도 했고요. 정말 전 주인이 제가 셈이 나서 방법을 동원해 저를 저주를 했는지 아니면 일어날 일이었는데 시기가 맞아 한꺼번에 터진 건지는 알수 없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었는데 잘 버티고 살았구나. 뭐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온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